부산 경남의 1경주 2세 암말들의 루키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11번 장산 디파이와 12번 블루 아이콘, 안쪽에서는 5번 그레이트 미스와 3번 플라잉 터치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 나서 있는 5번 그레이트 미스, 데뷔 전 준우승을 기록했던 말, 2위권 3마리입니다. 5번 그레이트 미스를 위협하는 안쪽의 3번 플라잉 터치와 바깥쪽 10번 암으로, 외곽의 12번 블루 아이콘 3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5번 그레이트 미스의 뒤를 쫓습니다. 선두그룹 4마리가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접어들었고, 5위권에는 2번 쿠케난과 1번 로즈 파이터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그레이트 미스 직선주로에서도 계속해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는 안쪽의 3번 플라잉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주행심사 1분 03초 9회 기록을 보였던 3번 플라잉 터치가 안쪽에서 단독 2위, 3위는 10번 아무르가 뒤쫓습니다. 선두는 5번 그레이트 미스, 종반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여기에 3번 플라잉 터치가 단독 2위입니다. 3위권은 혼전입니다. 5번 그레이트 미스와 3번 플라잉 터치, 바깥쪽 10번 아무르가 3위 지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부경이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특급 캠프의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4번 아이러반센과 6번 빅터바슘 두 마리가 좋은 출발,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오는 4번 아이러반센, 바깥쪽 6번 빅터바슘이 머리차로 따라붙고 7번 스페셜 히어로가 3위로, 바깥쪽에서는 9번 날라가 4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3번 스톰어게인과 2번 특급 캠프가 안쪽에서 4, 5위권, 1번 뉴로스타가 단독 6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4번 아이러반센을 바깥쪽에서 감아 나오는 6번 빅터바슘, 안쪽 7번 스페셜 히어로도 안쪽에서 격차를 좁혀냅니다. 선두권 3마리의 말들 간격이 촘촘해지고 2마신 뒤에서 9번 날라가 4위로, 5위로는 3번 스톰어게인, 바깥쪽 1번 뉴로스타, 안쪽 2번 특급 캠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아이러반센과 6번 빅터바시온 두 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 4번 아이러반센 조인권 기수 계속된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반마신차까지 좁혀보는 6번 빅터바시온과 안쪽에서 1마신까지 벌려내는 4번 아이러반센, 4번 6번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 2번 특급 캠프와 바깥쪽 7번 스페셜 히어로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4번 아이러브 한센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빅터 바시움 조금씩 걸음이 무뎌지고 바깥쪽 7번 스페셜 히어로의 걸음이 좋습니다. 7번 스페셜 히어로 4번 아이러브 한센을 위협합니다. 4번 아이러브 한센과 7번 스페셜 히어로 두 마리 먼저 앞섰고 6번 빅터 바시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부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4번 아델플라이가 좋은 출발, 안쪽 3번 일강대로가 그러다 먼저 선두 뺏어냅니다. 안쪽 3번 일강대로 선두에 4번 아델플라이가 4분의 3마신차 2위로, 3마신 뒤에서 2번 스타마타와 8번 총알참이 3, 4위로, 5번 스페셜팩트가 안쪽에서 5위권 도약해 나오고, 바깥쪽 6번 나르켓과 7번 대지플라이 최하위로는 1번 하만백이상입니다. 3번 일강대로 김혜선 기수 단독 선두 이끌면서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일한 2세마 3번 일강대로가 단독 선두, 4번 아델플라이가 바깥쪽 2위로 따라붙고 2번 스타마타와 8번 총알참이 3, 4위권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3번 일강대로가 더욱더 격차를 벌려냅니다. 1과 2분의 1반 신차까지 따라 있는 3번 일강대로와 4번 아델플라이 이성재 기수 2위권 유지합니다. 2번 스타마타가 정도현 기수와 함께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8번 총알참과 안쪽 5번 스페셜팩트가 여기에 도약합니다. 3번 일강대로와 4번 아델플라이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안쪽 3번 일강대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아델플라이가 격차를 좁혀냅니다. 반마신차까지 좁혀지는 두 마리 거리차, 바깥쪽 4번 아델플라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3번 4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2번 스타마타의 걸음도 맺었습니다. 4번 아델플라이 이성재 기수 조금씩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3번 일강대로 김혜선 기수 2위로 밀려났고 4번 아델플라이가 선두 구치게 나서 있습니다. 4번 아델플라이 선두에 안쪽 3번 일강대로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다툼에는 2번 스타마타가 3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아델플라이 단독 선두 여유있게 거리차 벌려냅니다. 4번, 3번, 2번. 1400m 국산 5등급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12번 최강무지개의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6번 킹보스가 한가운데 좋은 출발, 안쪽에는 4번 골드탭과 2번 고수의 파워, 1번 OK선더까지 안쪽 번호의 말들이 먼저 선두권 형성합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수소파워가 5위권 도약하면서 선두권 5마리 말들 격차 크지 않습니다. 6번 킹보스가 한가운데 먼저 치고 나오면서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6번 킹보스 조인권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안쪽에 2번 고수의 파워와 1번 OK선더, 바깥
바깥 쪽에는 4번 골드 탭이 뒷선을 형성해 있고 뒷선에는 10번 수소 파워와 3번 천년의 구름, 바깥쪽 11번 닥터 콩순이와 5번 배달의 아이콘이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6번 킹보스가 선두 이끕니다. 안쪽에 1번 오케이 선더가 목차까지 좁혀냅니다. 6번 1번 두 마리 앞서 있고 4번 골드 탭과 2번 고수의 파워가 3, 4위로, 3번 천년의 구름과 10번 수소 파워가 그 뒷선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오케이 선더가 6번 킹보스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부상해 있고 2번 고수의 파워가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번 오케이 선더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쫓아오는 2번 고수의 파워와 바깥쪽 좁혀나오는 4번 골드탭, 3번 천년의 구름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번 오케이 선더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파고드는 3번 천년의 구름이 위협하고 바깥쪽에서는 4번 골드탭과 외곽의 걸음이 좋은 8번 윈드크로스, 11번 닥터 콘순입니다. 안쪽 3번 천년의 구름이 선두 뺏어내고 바깥쪽 추격하는 말들, 8번 윈드크로스와 10번 수소파워 두 마리가 치고 납니다. 3번, 8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부경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 말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12번 조세핀 퀸과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5번 금빛 스카이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9번 프리깃 버드와 6번 마이스타가 3, 4위로, 8번 뷰티 브라운이 5위로 따릅니다. 5번 금빛 스카이가 안쪽에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조세핀 퀸이 2위로, 9번 프리깃 버드와 안쪽에는 6번 마이스타, 한가운데 8번 뷰티 브라운, 7번 금아 우노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권 6마리의 말들 격차 크지 않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4번 하바나 제인과 뒷선의 11번 탐라 하늘이 추격하는 가운데 10번 윈드파크가 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5번 금빛 스카이와 바깥쪽에서 가만 나오는 12번 조세핀 퀸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9번 프리깃 버드와 7번 금아우노가 바깥쪽에서 3, 4위권, 안쪽 6번 마이스타와 한가운데 8번 뷰티 브라운까지 선두권 6마리의 말들 먼저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5번 금빛 스카이와 바깥쪽 12번 조세핀 퀸, 안쪽에는 6번 마이스타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 6번 마이스타와 바깥쪽 12번 조세핀 퀸, 안쪽에 5번 금빛 스카이까지 3마리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마이스타가 서서히 격차를 벌려내면서 선두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6번 마이스타 신윤섭 기수가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추격하는 4번 하바나제인과 11번 탐라하늘, 7번 금아우노가 허름이 돋보입니다. 6번 마이스타가 안쪽에서 선두 지킵니다만 가장 외곽의 4번 하바나제인이 종반 추격에 성공합니다. 6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빠릅니다. 10번 평화축제, 11번 알파송당, 안쪽에서는 4번 일념천하 3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외곽의 11번 알파송당이 선두자리를 노리면서 최시대 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단독 선두에 나섭니다. 2위는 4번 일념천하와 10번 평화축제, 그 뒤쪽으로 8번 엔들리스 러닝과 9번 정문 드래곤이 외곽을 돌면서 바깥쪽 4, 5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5마리가 3코너를 돌아서 4코너를 눈앞에 둡니다. 중간 그룹에는 2번 잔나무길과 5번 글로리킹, 1번 천하 넘버원이 뒤쫓습니다. 하위권에는 3번 컬러풀 윈드와 7번 BK 하나, 가장 뒤쪽으로 6번 청마 영웅이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1번 알파 송당 아직까지는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추격전 펼치는 4번 일념천하 걸음이 좋습니다. 11번 4번 여기에 9번 정문 드래곤이 바깥쪽에서 조금씩 격차 좁혀 나오면서 걸음이 무뎌지고 있는 11번 알파 송당을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11번 9번 앞서 있고 안쪽에서 2번 잔나무길이 4위권 3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다시 11번 알파 송당, 바깥쪽 4번 일념천하, 11번 4번, 4번 11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11번 4번, 4번 11번, 여기에 9번 2번 잔나물길까지 1, 2위, 3, 4위 모두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출발대 준비 완료됐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부산경남의 7경주가 시작됐습니다. 2번 트래픽 마린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4번 로열 페넌트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 1번 BK 뉴문과 바깥쪽 6번 대지 스페셜, 여기에 3번 블루 챔프까지 4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바깥쪽으로 10번 와칸다가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선후그룹 뒤쪽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1마신차의 간격을 보이면서 4번 로열 페넌트를 선두로 6번 대지 스페셜, 1번 BK 뉴문, 3번 블루 챔프, 10번 와칸다 순으로 5마리가 이제 뒤직선주로 중반 벗어나서 3코너를 눈앞에 둡니다.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9번 바벨 드리머가 6위권의 모습 보입니다. 7위는 11번 화이트 갤러퍼, 8위는 12번 영봉산, 하위권에는 2번 트래픽 마린과 7번 KK1, 가장 뒤쪽으로 5번 위너스 타임이 뒤쫓으면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번 로열 페넌트 계속해서 1마신 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6번 대지 스페셜에 도전을 받은 가운데 3위권에는 3마리가 격차를 좁힙니다. 1번 BK 뉴븐과 바깥쪽 3번 블루 챔프, 10번 와칸다 3마리가 3, 4, 5위권 포진한 가운데 바깥쪽 9번 바벨 드리머가 이제 6위권 바깥쪽에서 속도를 높여나가면서 직선주로 잡아들었습니다. 4번 로열 페넌트 모준호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마신 차 우세 지켜가고 있는 4번 로열 페넌트 2위 그룹이 혼전입니다. 안쪽에 1번 BK 뉴문과 한가운데 6번 대지 스페셜, 바깥쪽으로는 9번 바벨 드리버가 걸음을 내기 시작했고 11번 화이트 갤러퍼가 아직까지는 4위권입니다. 4번 로열 페넌트와 격차를 좁혀 나오는 바깥쪽 9번 바벨 드리머 서강주 기수입니다. 4번 9번 안쪽에 1번 BK 뉴문, 한가운데 7번 KK1, 4번 9번 안쪽 1번 초반 선두권 형성했던 말들 마지막까지 선두 지켰습니다. 부산 경남의 8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3등급 18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안쪽에서 3번 영천 솔레미오, 바깥쪽 4번 동투자보이 두 마리 빠른 출발, 여기에 5번 오렌지 게라지가 선두권 가담해 나오고 외곽에서는 9번 갤럭시 로드가 빠르게 선두권 가담해 나옵니다. 안쪽에 버텨내는 3번 영천 솔레미오를 바깥쪽 감아나오면서 선두권 공략하는 5번 오렌지 게라지와 9번 갤럭시 로드 4마리가 일렬 횡대의 접전 속에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2점을 안고 3번 영천 솔레미오가 안쪽 반맛이 앞섭니다. 오렌지 게라지도 바깥쪽에서 5번 서승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 팽팽한 2선을 형성했습니다. 3번 영천 솔레미오와 5번 오렌지 게라지 두 마리가 선두권에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4번 동투자 보이는 그 뒤로 3위, 4위권에는 4마리가 모습을 보입니다. 1번 매직 플라잉과 2번 썬더킹 바깥쪽으로 7번 얼라이브 캡틴과 9번 갤럭시 로드까지 선두 그룹이 7마리 8마리 간격 촘촘하게 채워지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영천 솔레미어와 5번 오렌지 게라지 여전히 2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마리의 격차는 반마신 차의 접전, 4번 동투자보이가 계속해서 3위, 바깥쪽에서 다시 9번 갤럭시 로드가 4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외곽 돌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영천 솔리미오, 바깥쪽 5번 오렌지 게라지, 여기에 4번 동투자보이 3마리가 이제 반마신차 목차의 접전 속에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영천 솔리미오를 따라잡기 시작한 바깥쪽 5번 오렌지 게라지, 여기에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4번 동투자보이, 5번 4번, 4번 동투자보이가 안쪽에 5번 오렌지 게라지를 지치면서 4번 5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9번 갤럭시 로드가 취입해 나옵니다. 4번 5번 9번 3마리 앞서 있고 6번 파이네쿰이 이제 4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두 싸움 4번 동투자보이와 바깥쪽 9번 갤럭시 로드, 4번 9번 9번 4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에 6번 파인의 꿈이 산쪽에서 3위권입니다. 9번 4번 4번 9번 9번 4번 6번 경저리 800m 제주 금요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봉성여걸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남문대로가 파고듭니다. 1번의 역주가 높으면서 1번 남문대로가 조금 앞서고 있고 8번 봉성여걸 바깥쪽에서 1번과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9번 참나리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8번 발라카스, 2번 햇살이가 따라붙습니다. 1번 남문대로와 3번 봉성여걸의 선두싸움에 9번 참나리가 가세하면서 3마리가 선두접전을 이루고 있고 2번 햇살이, 8번 발라카스는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 따라들어갑니다. 1번 남문대로와 3번 봉성열, 9번 참나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 햇살이가 치고 나옵니다. 2번, 1번, 3번, 9번 4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안쪽 2번 햇살이와 1번 남문대로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3번, 9번은 3, 4, 2, 3으로 밀립니다. 2번의 역주가 보이면서 2번 햇살이가 선두를 이끕니다. 1번 남문대로 2위까지, 그리고 3번 봉성열과 9번 참나리 두 마리는 막판에 3, 4, 2, 3이 치열합니다. 2번 햇살이 여유 있습니다. 단독 선두 1번 남문대로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치고나는 10번의 역주가 뜹니다. 10번 명가 소리가 3위까지 2번 1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2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캡틴 파도와 안쪽에는 2번 할라챔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2번 할라챔프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6번 신호섬, 산호섬, 안쪽으로는 1번 노을사랑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캡틴 파도가 한복판 뚫고 있고 외곽쪽 치고나는 10번 미소공주도 따라붙으면서 선두군에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2번 한라챔프와 바깥쪽에 있는 10번 미소공원, 그 뒤쪽에서는 1번 노을사랑과 바깥쪽 6번 산호섬이 3, 4, 2, 3을 펼칩니다. 2번, 10번 선두삼, 1번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2번 한라챔프와 10번 미소공원이 앞서고 있고 1번 노을사랑 3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7번, 6번, 3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한라챔프가 잡고 있습니다. 계속 초반, 중반, 종반까지 앞서면서 2번이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 치고 나는 7번 청룡전설의 역주가 높으면서 7번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2번과 7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하고 그 뒤쪽에서는 1번 노을사랑과 바깥쪽으로 외곽쪽으로 9번 햇살장기, 10번, 8번 대배랑 치고 나고 있습니다. 9번, 8번의 역주가 높습니다. 2번이 들이밀면서 안쪽에 있는 7번 청룡전설이 선두 1번 노을사랑,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9번 햇살장기와 8번 대배랑 치고나면서 4마리 접전입니다. 1번, 9번, 8번 순으로 앞섭니다. 바깥쪽 치고나는 8번 대배랑의 역주가 됩니다. 8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9번 햇살전기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8번, 9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8번 아르곤, 안쪽에서는 6번 금룡포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선두권 공략에 나섭니다. 선두는 6번 금룡포 3세마필입니다. 이성민 기사의 6번 금룡포가 선두, 바깥쪽 8번 아르곤이 차분한 전개로 2위권, 선입전개 가장 외곽으로 10번 원더걸과 빈곳에서는 2번 공작이 추격하고 있고 중위권 7번 백록하늘, 격차를 서서히 좁혀보는 안쪽 4번 삼다채강, 하위권의 1번 9번 5번 3번 등이 최하위권 찾아 있습니다. 3코너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6번 금룡포 1마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김홍곤 기세 8번 아르곤이 2위권, 3위권의 3마리가 뭉친 채 인코스 2번 공작, 타조 문현진 기세 업을 맞춥니다. 4위권 바깥쪽 10번 원더걸을 안쪽에서는 7번 백록하늘이 견제하고 있고 가장 외곽으로 5번 스테이킹, 4코너의 가장 바깥쪽을 선회합니다. 6번, 8번, 10번, 5번, 7번 순으로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6번 금룡포 3세마 외곽에서는 10번 원더걸과 인코스에서 8번 아르곤이 맞붙었습니다. 8번, 10번, 6번, 5번 순 선두는 근소하게 10번 원더걸, 타조 강선기서의 호흡, 바깥쪽 10번 원더걸이 근소하게 반마신 채 안쪽 7번 백록하늘과 맞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마 유일한 2세마인 7번 백록하늘 3연승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7번 백록하늘 선두 구치기 나섰고 1위권 10번 원더걸, 3위의 바깥쪽 5번 9번 두 마리 발 7번 10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4번 성공스타, 바깥쪽 6번 승전소식, 인코스 3번 검은맹주와 안쪽 1번 미래강자가 빠른 출발로 3번, 6번, 9번, 4번 4마리가 앞섰습니다. 안쪽 선두 3번 검은맹주가 잡고 있습니다. 3세마인 3번 검은맹주, 바깥쪽 6번 김대행주의 승전소식이 빠르게 올라서면서 6번, 9번, 3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중위권에서는 4번 성공스타, 안쪽 차분한 전기로 1번 미래강자, 하위권의 7번 2번 등이 뭉쳐있습니다. 3코너를 먼저 벗어나고 있는 6번 승전소식 이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의 안쪽 9번 동백미인과 바깥쪽에서는 4번 성공스타, 가장 외곽으로 10번 황산도와 안쪽 변함없이 3번 검은맹주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고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6번 승전소식 격차를 서서히 좁혀오는 바깥쪽 2위권의 3마리의 혼전입니다. 가장 외곽으로 4번 성공스타와 안쪽 9번 동백민, 인코스 5번 불빛차관까지 팽팽한 가운데 선두 6번 승전소식 직선주로 승부, 바깥쪽 5번 불빛차관과 맞섰습니다. 6번, 5번, 3번, 4번 순 안쪽 김대수의 6번 승전소식과 다시 한번 힘을 얻은 5번 불빛차관 수식간에 넘어서면서 역전승을 기록합니다. 타도 전원 중세 5번 불빛차관 선두 구치기에 나섰고 2위권 6번 승전소식을 3위권에서 1번 미래강자가 추격합니다. 안쪽 2위권 혼전 속 선두 5번 불빛차강, 그 한가운데서 1번 미래강자와 바깥쪽 6번 승전소식 3위권, 5번, 1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400m 5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메테오, 5번 빛의 승리가 앞서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7번 다운의 여신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 5번, 7번 싸움에 안쪽 3번 다운성이 가세를 합니다. 3번, 4번, 5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에서는 7번 다운의 여신이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2코너 순회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에 있는 4번 메테오, 5번 빛의 승리 2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3번 다운성이 3위로, 그 뒤쪽에서는 7번 다운의 여신이 4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6번 한란과 2번
화산도가 5위권, 2번 화산도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 싸움은 5번 빛의 승리, 4번 메테오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3번 다운성과 7번 다운의 여신이 3, 4, 2, 3 뒤에 2번 화산도, 6번 한란, 5, 6위권을 주자고 있고, 후미 쪽에서는 8번, 9번이 따라붙습니다. 4번, 5번 여전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7번 다운의 여신이 이제 선두군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들어섭니다. 5번, 4번, 7번 싸움에 3번과 2번도 따라붙고 있고, 뒤쪽 6번 한란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5번 빛의 승리와 바깥쪽에 4번 메테오, 그리고 7번 다운의 여신 이제 3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되면서 4코너 승리하고 결승강을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 7호는 7번 다운의 여신 역주 돋보기 시작합니다. 7번 다운의 여신이 선두를 이끕니다. 선두 이끌었던 5번 빛의 승리 2위로 밀렸고,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2번 화산도, 안쪽으로 6번 한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6번의 역주 돋보고 9번 백세양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9번 백세양과 2번 화산도 역주 돋보고 6번 한란까지 가세, 바깥쪽 9번 백세양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이 선두, 7번 2위로 밀렸고, 2번 화산도가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3, 4, 2, 3 안쪽 7번과 2위 싸움 펼칩니다. 9번 선두, 7번 2위까지 2번이 3위로 9번, 7번, 2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경距리 111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생각대로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초반 앞섭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거서가니 바깥쪽으로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2번 용천호와 8번 달의 전사, 그리고 11번 특기생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생각대로와 9번 거서간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9번이 선두를 잡으면서 7번 생각대로는 2위로 따라붙고 있고, 2번 용천호우가 3위까지, 바깥쪽으로는 8번 달의 전사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8번은 3, 4, 2, 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3번 네온여신, 11번 특기생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 거서간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섭니다. 3마시 정도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뒤쪽 7번 생각대로가 2위로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2번 용천호, 8번 달의전사는 3, 4, 2, 4 2마시가라 뒤쪽에서 3번, 11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여전히 9번 거서간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9번 거서간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7번 생각대로가 2위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용천호와 외곽쪽 8번 달의전사, 10번 탄나고에 가세하기 시작하고, 뒤쪽에서는 11번 특기생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9번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용천호와 3번 내운여신 역주가 돋보이고, 안쪽으로 빠르게 1번 협객도 가세하고, 외곽쪽으로 4번 강남소년 치고 나오고 있고, 10번 탐나우에도 거리 좁힙니다. 1번, 9번, 2번, 3번까지 4마리 싸움에 외곽쪽 10번, 4번까지 6마리 접전, 1번이 앞섭니다. 1번 협객이 선두, 2번의 막판 역주 돋보이면서 2위까지 1번, 2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110m 제주의 7경주 제주마 8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산도 한가운데서 5번 힘찬 세상, 바깥쪽 6번 광해청명, 안쪽 4번 사상채왕이 빠른 출발로 4번 5번 두 마리가 초반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차분한 전개 타조 강선기사 호흡을 마시는 4번 사상채왕,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5번 힘찬 세상이 선두, 바깥쪽 5번 힘찬 세상이 2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2위에는 4번 사상채강, 3위권의 3마리가 뭉쳐있고, 인코스 최고 기록마인 3번 유수히어로, 가장 외곽으로 7번 제주꼬마, 그 안쪽에서는 6번 광해청명이 5위권 유지합니다. 5번, 4번, 6번, 7번, 3번, 8번, 1번, 9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쪽 선두 5번 힘찬 세상 경주 중반까지 계속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제주꼬마와 그 안쪽에서는 이번 경주 관심마인 4번 사상채강, 바깥쪽 6번 김대행색 광해청명과 함께 두 마리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한 채 3코너 중반을 벗어납니다. 안쪽 선두 직전 경주 준우승에 머물렀던 5번 힘찬 세상 계속된 선두, 바깥쪽 7번 제주꼬마와 외곽으로 6번 광해청명, 바깥쪽 8번 일사만리가 움직이면서 5번, 7번, 4번, 6번, 8번 순으로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선두 5번 힘찬 세상과 바깥쪽에서는 6번 광해청명, 인코스 4번 사상체가, 외곽에서는 8번 일사만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경주 관심마인 네 마리가 앞선 가운데 안쪽 선두 4번 사상최강, 이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5번 힘찬 세상을 넘어선 바깥쪽 6번 김대세 광해청명을 8번 일사만리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종반 3마리 3파전, 안쪽 4번 사상최강, 바깥쪽 6번 8번 두 마리 말, 4번 6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610m 제주의 마지막 레이스 8경주 7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빠른 출발로 3번 천년벌이가 선행에 나섰고 2위 끌사는 타조 박성광세 6번 돌격개시 격차는 반마신 차 3위권 격차 벌어진 채 1번 산한거미가 추격하고 있고 그 뒤를 4위권 8번 최강진출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바깥줄에서 6번 돌격개시가 앞서 나왔습니다. 안쪽 차분한 전기로 3번 천년바위가 2위권, 격차는 이마신자 벌어진 채 안쪽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들어오는 1번 산한거위 이 코를 돌면서 6번, 3번, 1번, 7번, 8번 수로 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결승선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안쪽 6번 돌격개시 3세 수말로 직전경주 3위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다도 박성광세 6번 돌격개시가 선두 2위권 바깥쪽 곽석기서 첫 호흡을 맞추는 3번 천년바위가 근소하게 2위권 격차 벌어진 채 3마신 이상 격차 벌어진 채 3위권 안쪽 1번 산한거미 그 뒤 선에서는 7번 백록천지 하위권에 8번 4번 2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3코너를 향해 가고 있는 안쪽 6번 돌격개시 계속된 선두를 3코너까지 끌고 나갑니다. 바깥쪽 3번 최고 레이팅의 천년바위가 2위권 격차 3마신차 벌어졌고 5마신 이상 벌어진 채 3위권 안쪽 1번 산한거미 격차에 서서히 좁혀나가는 바깥쪽 7번 백록천지 그 뒤를 안쪽 8번 최강진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안쪽 6번 돌격개시와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곽석기세 3번 천년바위 6번 3번 7번 순으로 4코너 선여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6번 돌격개시 큰 걸음으로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3번 천년바위가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3위권 최대 혼전 속에서 안쪽 8번 최강진출 순식간에 넘어서는 바깥쪽에서는 7번 백록천지가 근소하게 밀립니다. 바깥쪽 2번 진주만이 4위권까지 3위권의 접전 속에서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선두 6번 돌격개시 바깥쪽 3번 안쪽 8번 6번 3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